안녕하십니까. 오브리 일렉 기타입니다. 오늘은 마커스 임선호님께서 올려주신 쿼드 코텍스 프리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임 SRD라는 이름의 프리셋인데요. 그룹임은 마커스 임선호님을 의미하는 그룹임이고요. SRD 중에 SR은 슈퍼 리버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슈퍼 리버브는 팬더에서 나온 예전에 나왔던 앰프를 의미합니다. D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널을 보시면서 각각 어떻게 이펙터를 배정을 해두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컴프레서인데요. 컴프레서는 레전더리 87. 이것은 찾아보니까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오는 1176이라는 예전에 나왔던 그런 컴프레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세팅 값은 아래와 같은데 한번 켜볼게요. 인풋 이 정도, 뭐 레이셔 어택, 릴리즈, 메이크업, 게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컴프레서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A에 이렇게 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상 켜두는 드라이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배정해 두시지 않으신 것 같고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패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뉴럴 캡처 벤슨 프리앰프. 이거는 쿼드 코텍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패치가 아니고요. 유저들이 캡처를 한 벤슨 프리앰프를 캡처를 한 그런 패치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게인 값도 많이 낮고요. 베이스, 미들, 중간 정도, 그리고 트레블도 중간, 볼륨은 살짝 부스팅한 정도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또 뉴럴 캡처의 잘레이입니다. 잘레이도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이펙터인데요. 게인이 상당히 낮죠. 낮죠. 그리고 베이스 0, 미들은 조금 부스팅 하셨고요. 트레블도 조금 부스팅 하시고 볼륨을 조금 많이 올려주신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드라이브는요. 배뮤람 잘레이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잘레이는 뉴럴 캡처, 즉 유저들이 캡처를 한 잘레이고요. 지금 보시는 배뮤람 잘레이는 쿼드 코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뮤람 잘레이입니다. 잘레이는요. 이렇게 B에다가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세팅 값 볼게요. 게인 좀 낮고요. 그리고 트레블이랑 베이스 조금 부스팅 돼 있고요. 그리고 레벨도 3.8 정도로 세팅을 해두셨습니다. 자, 끄고요. 그 다음으로 배치를 하셨던 드라이브는요. 로던트 드라이브라고 이거는 프로코렛을 이렇게 모티브로 한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디스토션도 그렇게 게인을 많이 거시진 않으시고 필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조금 두툼하고 조금 약간 먹먹해지는 소리가 나는데 필터 값을 7.0 정도에 두셨고요. 볼륨을 7.4 정도로 세팅해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렛은 C에다가 세팅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D 한번 볼까요? D는 D는 그래픽 EQ입니다. 그래픽 EQ로 톤을 보정하거나 조금 EQ를 조금 거실 때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아홉 가지 채널로 되어 있는 그래픽 EQ입니다. 세팅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E에 세팅되어 있는 거는요, 트레몰로입니다. 트레몰로는 세팅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틸리티 게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볼륨 페달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익스프레션 페달로 그 볼륨 조절을 하시기 위해서 이 게인이라는 어떤 패치를 불러와서 여기에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F는요.
드림 코러스라고 모듈레이션 계열입니다. 이 드림 코러스는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오는 드림스케이프 존 페트루치 코러스를 모티브로 한 그런 코러스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소리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패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G에는 앰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앰프는 임선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슈퍼 리버브 앰프를 이렇게 캡처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드를 조금 올려두시고 트레블도 약간 올려두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G. G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는데요. 한번 뭔지 살펴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거는 듀얼 딜레이입니다. 듀얼 딜레이 세팅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딜레이 같은데요. 네, 디지털 딜레이입니다. ST라고 되어 있는 건 스테레오고요. 디지털 딜레이 세팅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마지막으로 H. 아마 리버브 같은데 한번 켜볼게요. 시머 리버브를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팅 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살펴보지 않았던 게 요거 같은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룸 리버브인데, 리버브가 앰프 뒤에 그리고 또 딜레이랑 다른 리버브 앞에 있는 걸로 봐서는 때에 따라서 항상 켜두는 리버브거나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조금 리버브 잔향이 좀 적게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기타를 꺼내서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기타를 꺼냈습니다. 네, 한번 클린 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죠? 이유는 저는 볼륨 페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샌드 리턴으로 세팅을 해두어야 되는데 임선호님 패치는 익스프레션 페달로 패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프레션 페달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거든요. 끄면 아마 소리가 날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건 소리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끄고 항상 켜두시는 두 개를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리버브 앰프만 켰을 때 소리고요. 항상 켜두시는 거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슨 프리앰프랑 잠레이. 이게 아마 기본 세팅 값인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리어 픽업. 말씀하시던 것처럼 살살 치면 약간 클린 톤, 조금 세게 치면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런 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딜레이랑 리버브를 걸어서 한번 이 톤에 대해서 한번 쳐볼게요. 리버브, 딜레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입니다. 다, 자, 리버브랑 딜레이 끄고요. 다음으로 이제 컴프레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컴프레서. 컴프레서를. 컴프레서 껐을 때. 컴프레서 키면. 켰을 때 컴프레서 질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게 아마 영상으로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잔레이. 잔레이로 아마 부스팅하는 것 같은데 한번 켜보겠습니다. 껐을 때 자, 조금 더 드라이브를 원할 때 잔레이. 껐을 때, 켰을 때, 네, 이런 느낌의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그리고 프로코렛. 게인이 더 많이 걸린 드라이브 같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메인 드라이브가 걸려서 백킹을 할 때 볼륨이 낮춰지는 것, 이렇게 볼륨값도 낮게 세팅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EQ인데요. EQ를 걸고 안 걸고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EQ 안 걸었을 때 EQ 껐을 때 켰을 때 네, 볼륨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조금씩 질감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트레몰로입니다. 트레몰로를 껐을 때 트레몰로 켰을 때 네, 이 정도 느낌의 트레몰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코러스입니다. 네, 이런 느낌의 코러스. 자, 다음으로 딜레이. 딜레이 일단 두 개 다 연결시켜서 켜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패치해 두셨으니까 같이 켜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하나 더 걸고 이런 느낌.
같이 켜볼게요, 딜레이랑. 여기서 이제 백킹.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지 못했던 게 룸 리버브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이 엄청 짧죠? 껐을 때 켰을 때 거의 항상 켜두는 리버브 같습니다. 네, 거의 이런 느낌의 리버브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부족한 연주지만 한번 임선호님의 그루빔 SRD 쿼드 코텍스 프리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각자 연주하시는 환경이 다 다르니 이 패치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씩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 환경에 맞춰서 세팅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